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양도소득세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이나 빌라나 낙찰 받아서 1억을 버렸다. 그래가지고 1억을 만약에 버렸다 하면요, 요번에 팔았다. 팔았는데 1억을 벌었다 그러면은 세금을 얼마나 줘야 되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죠. 그러면 예로 1억 벌었다 이렇게 하면은 상가 토지는 50%, 1년 미만이면은 50%입니다. 주택은 70%입니다. 그럼 1년이 지나고 2년이 미만이 되면은 조금 떨어집니다. 되죠? 그러면 예로 상가 토지는 요 라인인데 주택은 70% 60% 이게 됩니다. 1년 미만이면은 3개월 만에 판다, 두달 만에 팔았는데 1억이 남았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세금을 많이 내놔야 되고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이러죠. 여러분 요거들 합니다. 여러분 보통은 개인 비사업자. 저는 요거를 좋아합니다. 요거 가운데 있는 요거를 좋아해요. 그다음에 법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있는데 요 보다시피 주택에 대해서는 1년 미만이 지금 70%입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합치면은 이게 77%에요. 1억이 남아봤자 2,300만 원 덕 보고, 그죠? 소득이 되고 7,700만 원 세금 내기 바빠요. 그럼 여기 이제 지금 조금 바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년 미만이 45%, 그다음에 세율을 빠질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겁니다. 법인세도 조금 1% 빠지죠 지금. 빠지고 있는데 요거는 놔두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1억을 버리도 일합니다. 자, 세무서 사무실을 가요. 가서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질문을. 자, 내가 아파트 낙찰 받고 1억을 버렸는데, 양도소득세 세무사님 계산 좀 해주세요. 이랍니다. 보통 보면은. 1월달 팔죠. 그러면 2월달, 3월 말까지 내야 되니까 3월 중순경 갑니다. 양도소득세 내려고. 그러면 세금 계산해달라 그러면은, 아, 그래요. 낙찰 받고 잔금 치르고 두달 만에 소득을 내셨네요. 그럼 77%입니다. 1년이 지냈다 하면은 66%. 2년이 넘어야 겨우 누진세로 갑니다. 그게 1년 미만이면은 77%, 2년 미만이면 66%, 2년이 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석달 만에 팔았으니까 예를 내로 1억을 벌였다 하면 7,700 내라 합니다. 근데 나는 질문을 이래 합니다. 요거를 얘기는 안 하고, 나는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이고 종합소득세를 내겠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6에서 45% 요거를 내겠다 이랍니다. 여러분은 뭡니까? 77% 요거 내겠다. 나는 종합 매매사업자 등록을 했고, 잔금 치기 전에 매매사업자 등록을 했고요. 사업소득세를 내겠다. 양도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내겠다. 그래서 사업소득은 단타 두 달, 석 달이라도 부가세 면세 사업자로 먼저 등록합니다. 잔금 치기 전에 등록을 하고 잔금을 치라요. 그래가지고 나는 6에서 49.5를 가겠다. 자, 이 이야기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7,700 주는데 나는 2,200만 원을 주겠다. 왜냐 그러면은, 자, 여기죠. 요 표를 보면은 여기 있네. 자, 나는 요거를 내겠다. 요거를. 여러분은 왼쪽 내겠다. 왼쪽 내겠다. 나는 여러분은 비사업자라서 양도소득 내겠다. 나는 매매사업자를 등록했는데 종합소득 내겠다. 그럼 1억을 벌이면요. 자, 여기거든요. 1억을 벌였다 그러면 1억. 1억 곱하기 35%입니다. 35% 빼기 1,500만 원. 그러면은 3,500만 원 빼기 여기에 1,500만 원이니까 2,000만 원이죠. 2,000만 원. 2,000만 원 플러스 옛날 주민세, 지방소득세 200만 원 붙이면 2,200입니다. 2,200. 자, 그래서 나는 2,200을 내겠다. 여기 보면요. 이게 2,200만 원. 2,200만 원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양도소득세로 7,700 내세요. 나는 아파트 팔아가지고 매매사업자 등록했기 때문에 2,000 낸다. 그럼 법인은 어디냐? 법인은 이게 주택 아파트는 22% 초과세 있어갖고 33%입니다. 33%고 그래서 3,300만 원 내고 또 빼기 배당소득세 있어. 2,000만 원 이하면은 15.4% 배당소득세도 있고 나중에 종합소득세도 또 포함해야 되고 플러스 또 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나는 2,200만 원 내겠다.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매매 사업자 등록하는 거는 이게 이제 사업 코드도 있고 막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상세하게 또 자료로 제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나는 돈을 좀 벌겠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 그 대항력 포기금만 탁 전국을 다니면서 사가지고 몇 천만 원 벌겠다. 그때는 양도소득세 내시면 안 되고, 그죠? 예로 3천만 남았다. 그러면 2,310만인데 나는 사업소득세로 340만 냅니다. 그러면 상당히 틀리죠? 7,700 낸다. 여러분 7,700인데 나는 2,000만 냅니다. 2,200만 원.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5,50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매매 사업자 등록을 해서, 그죠? 사업소득으로 나는, 여러분은 양도소득세, 나는 사업소득세를 내겠다. 종부세 낸다. 자, 이런 거를 이제 배우십니다. 이런 걸 학원에 와야 배우지, 여러분이 세무책을 이런 거를 뭐 다섯 권 사갖고 봐봤자 잘안 놉니다. 이런 거는 안 나오니까, 이제 경매를 그동안 쭉 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점이 있더라, 그죠? 그래서 이제 사업소득세 오늘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운 것 중에서 중요한 게 제가 두 가지가 눈에 띄네요. 아까 이제 배워야 될 것은 이제 요거는 이제 목차 조금표죠. 그래서 잘 여러분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가나다 순으로 찾으시면 되고요. 오늘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옵니다. 아까 11번인가? 자, 요거 있죠. 그죠? 11번, 자, 11번, 12번. 동그라미 5번. 아시겠죠? 11번, 12번. 그래서 요런 농지를 요리된 거, 떨어진 거, 요런 거를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종신형을 갈 거냐? 나는 수시 인출형으로, 요거를 받아 챙기고, 조금 작게, 그죠? 조금 작게. 요거를 144만 원, 1억 4,700 먼저 땡기고 204만 원을 안 받고 나는 144만 원으로 받겠다. 63세의 말입니다. 그럼 요게 내가 55세인데 한 60살 되면은 한 6, 7억 대가 있을 거고, 그래 되면은 이게 204만 원을 받느냐, 안 그러면은 수시 인출을 해서 1억 4,700을 먼저 다 타내고 조금 작게 60만 정도 작게 내 받느냐. 그러면은 요것만 낙찰 받아도 여러분은 제가 지금 국민연금을요 140 작년에 149만입니다. 근데 올해는 1월 달에 보니까 조금 올랐어요. 150한 6만 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이 물가가 올라가지고 올랐는데, 요거를 여러분의 요한 건만 낙찰 받음으로 해서 완전 여러분은 내하고 국민연금 받는 게 따로 왔습니다. 그럼 두 개만 받으면 됩니까? 1억 4,700원 두개 받고 288만 원, 한 300만 원 받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11번, 12번을 잘 기억하시고, 이런 농지, 이런 거를 자기 동네 거 주변에 있는 게 좋은 게 있으면 낙찰을 받기를 바랍니다. 받기를 바라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드린 25번도 동그라미, 마지막에 25번, 요것도 좋죠, 그죠? 48번이구나. 이게 25번, 여기 48번이네요. 자, 요거도 이제 매매 사업자 등록해서 사업소득세 내는 거, 그죠? 양도소득세 아니고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내겠다. 그러다 보니까 1억, 같은 똑같이 1억을 벌였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양도소득세로 7,700을 내지만은 저는 사업소득으로 2,200을 냅니다. 그럼 훨씬 5,000원만 더 버는 거죠? 자, 이런 좋은 강의를 여러분들이 계속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